네네네. 한 다음 미용 선생님 오셨다. 네네네. 처음 뵙겠습니다. 기본부터 해드릴게요. 네네. 빛까지 올게요. 그래서 강아지를 테이블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아니, 저희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요, 아니요, 안 잡아도 돼요. 기본 할 때는 빛은 필요 없어요. 딱히. 자, 애들만 지금 강아지 이렇게 올려놓고. 자, 강아지 테이블에서 내려놓을 때는 항상 손을 절대 떼면 안 되고, 뒷다리 할 때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밀착을 시키세요. 네. 아, 감싸시는구나. 그래서 얘네들이 관절이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. 네네. 근데 이 다리를 이걸 높이 들면 안 돼요, 절대. 절대 여기서 이만큼만 꺾어야지. 이렇게 꺾으면 얘네들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자세를 조금 낮춰서 다리는 이 이상은 올리지 말라. 딱 반까지만. 근데 여기서 막 내가 편하자고 막 이렇게까지 막 올려버리고 하면 애들이 무리가 오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딱 하세요. 요렇게만. 눕혀서 하지 않고. 하실 대로 하세요. 만약에 눕혀서 하는 게 편하면 어떻게 하세요? 보통 집에서 저희가 집에서 집에서 하듯이 해도 돼요. 이건 미용실에서 하는 거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세요? 이렇게 아, 그렇게 해도 돼요. 한번 해보실래요? 잘하면 그냥 하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원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그렇게 무조건 미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 결에 반대 방향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내 말은 얘가 이렇게 낮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낮죠. 그러면 이 기계는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야 털이 빨리 없어지거든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그리고 항상 여기 끝을 조금 활용하세요. 중간 말고. 그래서 이렇게 끝을 활용해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기계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. 그 다음에 눈이 눈다죠. 이렇게 반대. 애기 눈.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그렇게 쏙 좋은 자세는 아닌데. 반대로. 반대로. 끝에 올려서. 그게 그렇죠. 끝이 훨씬 나아. 그렇죠. 됐어. 그 다음에 또 그렇죠. 그렇게 반대. 태도는 웬만하면 지나가지 말고. 아니 이것도 이제 반대. 이렇게 됐으면 얘는 그냥 기본은 그냥 발바닥 같은 경우는 패드만 안 그 패드에 있는 털만 없애도 상관없거든요. 그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반대. 그러니까 이 클리퍼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또 바꾸고.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하시지 말고 내가 이거를 왔다 갔다 조절. 이렇게 그래서 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. 그리고 항상 주의하는 거는 이거를 얘를 발 하나 하고 이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. 보통은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걸 이렇게 켜놓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열 받는단 말이에요. 발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네 개를 다 이거를 하면 안 돼요. 여기다 대야 돼. 제일 연한 피부. 여기다 대면 분명히 뜨거울 거예요. 그러면은 절대 하시면 안 돼. 그러면 애들이 상처내서 보통 빤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초보 미용사들 잘 모르는 초보 미용사들도 되게 많아요. 그럼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엄청 핥은단 말이에요. 그게 물론 상처나서도 있지만 화상 입어서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뜨거운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. 이렇게 반대로. 너무 어렵다. 잘 몰라요 미용사들도 초보자들은. 그리고 이거 할 때는 그때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안 돼요. 껐다 켰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바로 좀 없애면 가위하면 좀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 발톱 있죠. 발톱 뒤에다 이걸 딱 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좀 산책 좀 하면 여기 이게 필요 없잖아요. 이렇게 툭툭 끊어주세요. 이렇게 딱 손을 여기다 딱 대. 딱 대서 툭 끊으면 딱 끊겨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 할 때 이것까지 같이 그냥 기계로 조금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. 얘네들 그래도 산책하는데 굳이 여기가 막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. 딱 발톱 뭐 이렇게 닭발은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죠.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. 이렇게 발 두 개 있죠.
발가락 두 개 정도까지 보이는 거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톡톡 끊어주세요. 여기까지만.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가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할 때 같이 해도 되고 한번 저쪽에 한번 톡톡 끊어보세요. 반대로. 사람 손은 안 다쳐요? 그래? 안 다쳐요. 절대. 한번 해볼래요? 보여드릴까요?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너무 힘을 주시지는 말고 항상 기계에 힘을 주시지 마. 그렇죠. 뭐 이제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.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.